안녕하세요, 제이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슈퍼노멀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 슈퍼노멀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빗대서 한번 설명을 부연 설명을 조금 같이 해볼까 해요. 30대 남자가 그리고 댄서가 느낀 슈퍼노멀을 읽고 느낀 핵심 세 가지. 첫 번째는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많이 시도하고 여러 번 시도를 해서 그 성공 횟수를 늘려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너무 크게 잡거나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유튜브를 기존 채널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제가 옛날에 만들어서 그냥 춤 영상을 올리는 그런 채널이었고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해서 이제 작년 2월 달에 제가 채널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막 욕심이 나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막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영상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제가 첫 영상을 4월 중순쯤인가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거는 계속 망설이고 이거를 시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영상, 내가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 영상이더라도 조금 그래도 올려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일단 쉽게 조금 올릴 수 있는 영상 중에 이제 쇼츠 영상들이 있잖아요. 좀 짧게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춤 영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만들어서 한번 편집해서 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쇼츠 영상을 같이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딱 100개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상 100개를 올리면서 엄청 떡상을 한다거나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는 사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뒤에 얘기할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실행을 해서 많은 영상을 올리고 도전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 두 번째, 바로 벤치마킹을 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요. 뭐 채널로도 여러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조금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있는 롤모델을 좀 찾아서 그 롤모델을 분석하고 또 대입시켜서 성장시키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저도 20년 넘게 댄서로 활동을 하면서 저의 롤모델들이 있거든요. 그 롤모델을 통해서 저도 많은 성장을 했고 춤으로서도 그리고 어떤 뭐 방향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춤으로 좀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춤을 추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제 롤모델이 있으면은 되게 빠른 성장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의 춤을 따라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춤의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좋은 부분들을 제가 보고 그거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어떤 로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원동력이 돼서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 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롤모델이 있다 그래서 그 롤모델을 무조건 따라한다? 그거는 사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된다가 아니라 그 롤모델을 내가 대입을 해서 성장을 하면서 분명한 거는 내 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퍼스널리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춤에서도 누구처럼 출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내 거를 찾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나만의 색깔이 뭔지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내 춤을 녹여내는 게 사실 댄서로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중요한 부분인데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도 처음에는 어떤 롤모델 채널들이 있고 그거를 보고 따라하고 뭐 썸네일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제목도 비슷하게 해보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조금 뭔가 그 사람과 다른 나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도 브이로그들이 되게 많지만 뭐 해외 여행 간 브이로그들을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인트 하나로서 조금 그 브이로그가 같은 브이로그에도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김종국 형님 되게 제가 좋아해서 종국 형님이 그 브이로그,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브이로그를 찍으신 거를 제가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여행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기존의 브이로그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그 형은 이제 운동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의 그 헬스장 느낌이라든지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그 어떤 그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 뭐 보디빌딩 대회 같은 거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조금 남들과 다른 색다른 어떤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재밌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포맷이 비슷할 수도 있고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뭔가 재밌고 좀 더 나만의 스페셜한 것들을 자기가 찾아서 거기에 녹여낸 그 채널에 녹여낸다면 저는 충분히 그 채널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분야든 어떤 이치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도 비슷한 수많은 채널들이 있지만 나만의 특별함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유튜브를 혹은 다른 일을 하실 때 롤모델을 찾아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핵심 포인트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인지를 사실 하지 못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실력의 영역과 운의 영역을 구분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냐를 잘 구분해서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책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저희가 로또 1등을 당첨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로또를 자주 사는 것이겠죠. 근데 이 결과가 나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이잖아요. 다시 제가 이제 춤으로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춤도 수많은 배틀 대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댄스 대회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20대 때부터 배틀 대회를 되게 수많은 배틀 대회를 나갔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대회들도 있고 우승을 했던 대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우승을 했던 대회들이 무조건 제가 그냥 잘 추어가지고 우승을 했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승을 하기 위해선 그 실력의 영역이 제일 중요하겠죠. 대회가 있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얼만큼 내가 연습을 많이 하고 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배틀을 많이 나가면서 그 경험들을 쌓아서 내가 우승할 수 있는 어떤 내 실력을 키우는 게 사실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운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회의 심사위원들의 그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사위원의 성향들이나 혹은 그날의 나의 컨디션이 따라서 또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대진운에 따라서도 이게 우승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결과는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이 결과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는 실력의 영역을 계속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운의 영역은 실력의 영역을 계속 키우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고 실력의 영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는 거죠. 유튜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또한 책에서 나오지만 구독자가 늘고 사실 조회수가 느는 부분들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만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조금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어떤 영상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에서 저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꼭 그리고 유튜브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4년에 자기가 발전시키고 싶은 분야에서 실력의 영역과 운의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셔서 실력의 영역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서 꼭 운의 영역까지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뭐 책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지만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주원규님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책을 읽고 싶어서 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서 읽은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슈퍼노멀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고 싶었다 궁금한 하시는 분들은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온리 슈퍼노멀은 사회 속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이제 돌연변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돌연변이들을 찾아서 저희가 슈퍼노멀이 될 수 있게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게 성장하자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